자, 이게 제일 어렵죠.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그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169조, 170조, 172조를 공부하실 때 이게 뭔 내용인지 처음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헷갈려하세요. 정리를 잘 못하시는데, 자, 요거는 박균성 교수님 교과서 제일 정리가 잘돼 있어서 제가 이제 그분 교과서를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에 대해서 감독청인 국가가 어떻게 이제 통제하는지를 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을 169조, 요 170조, 그다음에 요 172조. 요게 이제 그 적용되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언제 적용돼? 자, 169조하고 170조는 지방자치 단체장에 대해서 국가가 통제하고 관여할 때 적용되는 거고, 172조는 지방의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와, 그러니까 감독청이 통제하고 관여할 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주소가 어딘지, 그래서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에 대한 시정 명령 및 취소 정지. 그래서 자, 그다음에 169조는 적극적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170조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조문이 계속 헷갈리는데, 적극적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 부작위를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169조 보시면, 자, 단체장이라고 했죠. 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 적극적 행위, 법령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하게 공익을 해야 할 경우에는 주무장관은 시도에 대하여, 그다음에 시도지사는 시군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시정을 명했는데 불이행하면은 취소, 정지할 수 있다. 그래서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에 대한 시정 명령 및 취소 정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하는 거죠. 그래서, 뭐야, 시도 지사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그 다음에 시군구의 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그러니까 상위 감독청이 이렇게 관여를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169조가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170조에 규정된 직무 이행 명령 뭐냐면,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 위임 사무나 시도 위임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 구미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감독해 들어가는 경우를 규정한 게 169조하고 170조예요. 그다음에 지방의회에 대해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요걸 규정한 게 172조예요. 그래서 보시면 감독청의 제의 요구 지시, 누구에게? 아까 감독청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한 시도지사가 제의를 요구하게,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하게 할수 있고, 제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결 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지방의회 이유를 붙여 제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172조 1항. 그다음에 감독청이 제소 지시와 직접 제소를 할수 있는 경우, 자, 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 판단돼 주무부장관 시도지사로 제의 요구를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때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 대법원에 직접 제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사항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요게 이제 저 3항을 전제를 하고 있는데, 다시 자요 1항이 아까 제의를 요구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2항 보시면 1항의 요구에 대해 제의 결과
제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견은 확정되죠. 여기 이제 조례도 포함된다 그랬죠? 확정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항에 따라 재의결된,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결에 의해서 재의를 요구해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 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이. 근데 사항은 뭐냐면 주무부 장관 시도시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위반되면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이. 그래서 그걸 주무장관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단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요게 의회에 대한 감독청으로서의 국가가 통제 및 관여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조문을 잘 보시면 지방의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를 보시면은 제의 요구를 지시하는 거 1항 172항 그 다음에 감독청이 제소 지시와 직접 제소는 4항 감독청이 직접 제소는 7항 그래서 지방의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하고 단체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를 비교해서 조문도 각각 비교해서 정리를 두신 다음에 그 제소할 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 그 소송의 성질이 뭐 기관 소송이니 특수한 항고 소송이니 막 이런 논의가 행정법에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논의에 막 휩싸여서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얼개를 이렇게 짜고 나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헌법상으로는 그 소송의 성질 막 이런 건 그닥 중요하지 않고 이 법률 가지고 이렇게 시험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률이 예전에는 시험에 자주 출제됐는데 최근에는 너무 복잡해서 그런지 시험에는 자주 출제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에는 최근 그 2016년에서 19년 기출 4년간 기출 문제를 싣다 보니까 그 요 통제와 관련된 기출 문제는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한 13년 12년 그때까지 출제가 많이 되다가 최근에는 요쪽과 관련된 출제가 많이 안 되지만 뭐 행정법이라든지 그 지방자치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대신에 지방자치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부속법률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자세하게 그 여기에 이제 그 적시해 놨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부분과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위주로 조문을 정리해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요 169, 170조, 172조가 어렵지 나머지 조문들은 기출문제를 바로 여러분 혼자서 풀 수 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이상 지방자치 제도 같이 살펴봤습니다.